10mm를 맞춰야 돼요. 이제 원심부리를 할 건데 2mm 넣었으면 8mm, 미디어는 8mm를 취해서 여기다가 같이 섞고 여기다 담을 거예요. 이거 실링 하는 거 이거 실링 하는 거. 네네. 워밍 하려면 또 하고. 트립신 2mm 넣었으면은 미디엄 8mm하고 뭐 3mm 넣었다 이런 7mm만 넣어도 되고. 어쨌든 원심 분리할 때 10mm를 맞추면 돼요. 많이 나면 어떻게 돼요? 응? 더 많이 나면 어떻게 돼요? 많이 넣으면? 10mm 넣으면 어떻게 돼요? 많이 갈라져? 10mm 넣으면? 근데 그럼 원심분리 할 때 이거를 다른 10mm 용액을 같이 끼우고 오빠는 그 맞추려고 무게를. 얘다 담아야 돼. 미리 좀 열어놓고 아까 떠다니던 애들 다 데리고. 응, 지금 데리고 오는 거예요. 근데 좀 저는 항상 이거 할 때 겁부이 많이 나더라고요. 아, 원심분리 이제 하려고. 이제 하려고 하는. 이거 할 때 거품이 많이 생겨서 여기 위에까지 차면은 이 기계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냥 조금씩 안 되면 조금씩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여기다 버려주고 이거를 10mm를 원심분리를 돌려야 돼. 아, 이거구나. 이게 원심분리 기계인데 이 용액이 여기에서 10이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. 10mm 담아져 있는 용액이거든요. 그걸 얘를 이렇게 그냥 대충 비슷한 위치에 꽂아서 이거를 닫고 우리가 할 거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누르면 3번? 교수님 이거 3번 맞죠? 프로그램. 3번 2000rpm에 3번? 프로그램 이거를 누르면 조절을 할 수 있어요. 2번으로 할 건지 3번으로 할 건지. 3번으로 하고 엔터를 누르고 그러면 3000rpm. 3000rpm이래요? 아, 2000rpm. 2000rpm. 그러면 2번인가? 아, 2번이구나. 그럼 2000rpm에 25도씩 3분. 3분 돌린다. 프로그램 2번 누르고 스타트를 누르면 얘가 이제 돌아가서.